사실은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이제 크리스마스를 축복하고 연말 되면은 그 섭리적으로 볼때 이제 사모님 생각은 크리스마스를 축복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재림주님이 오실 때까지죠. 재림주님이 오셨는데 계속 크리스마스를 축복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섭리에 의해서 그런 캐럴송이나 그런 게 서서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고 옛날 같이 거리도 반짝거리고 그렇게 막 축제다 연말에 들 때는 그 분위기가 지금 많이 변하고 있어요. 그러고 하늘의 주권, 섭리에 의해서 하늘의 주권이 그러니까 저기 선주권과 악주권이 딱 이렇게 교체되는 게 아니에요. 같이 가면서 언제 분리됐는지도 모르게 선주권과 악주권이 자연스럽게 가고 나니까 떨어져 있는 거예요. 복귀 섭리 역사를 보면 그 26개 문화권에서 그 문화권이 그래서 예수님 아담 해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하지 않았다면은 한 줄기로 갔을 거 아니에요? 한 줄기로 가는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언어가 소통이 되고 그러면은 사탄들이 더 하나 돼서 하나님한테 대적할까봐 바벨탑을 쌓고 해가지고 성경 역사에 문화의 벽을 만들고 언어가 통하지 않게 다국적 언어가 출범을 했잖아요, 역사에. 그렇게 이제 출발해서 복귀 섭리 역사에 이제 하나님은 찾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구약전 시대를 보면 그래 많은 문화권이 26개에서 32개가 출발을 했어요. 근데 보다 강한 이 앞에 작은 것이 이게 후수가 돼서 4대 문명권으로 후수가 됐는데 내가 흡수됐는지를 모르고 흡수됐어요. 공통 요소가 많으면, 같은 거구나, 같은 거구나, 한두 개 다르다고 해도 수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우리가 초등학교를 들어가면 1 더하기 1, 이렇게 배워요. 그러고 기역니은 해가지고 이렇게 다 배워나가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고학문, 중고등학교, 대학 학문을 할수 있는 거예요. 대학 학문부터 딱못 들어가잖아요. 그런 기초가 없으면은 할 수가 없어요. 그렇듯이 복귀 섭리의 원체 하나님이 창조했던 창조 목적, 그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인류가 타락했어도 창조 목적은 존재하는데 창조 목적을 찾아가는 거. 그러니까 성경 창세기 3장 24절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생명나무 앞으로 나가는 길을 두루두는 하영검과 그룹들로 막았다 돼 있어요. 근데 막았다는 얘기는 창조 이상을 완성하기 위해서 가는 방향을 막았다는 얘기는 자기 창조 목적이나 창조 목적을 알아야 존재 목적을 알잖아요. 존재 목적 자체를 살필 수 있는 지능이 안 되는 거예요. 적응력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연말이니까 저 지금 저 크리스마스 때가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아버님께서 얘기하실 때 우리 축복 가정들이 얼마나 가치적인 존재고 우리 축복 가정들의 책임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님은 이제 3분 스피치에서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전과 재림에 관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강림하셨던 것은 타락 인간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 구원을 받아서 지상천국, 그래 복귀섭리 목적은 창조 목적이잖아요. 완성해서 지상천국에서 천국인, 천상천국을 해서 천국인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왔어요. 이게 목적이에요. 요 도표 하나가 이제 설명이 돼 있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지상에 보내신 목적은 예수님을 보낼 때까지 4천년의 성경상의 역사는 4천년이에요. 그래가지고 재물을 드리고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재물을 드리라예요. 그러니까 글을 모르고 어릴 때
아기들도, 아기들 성장 과정을 지켜보세요. 글을 모르는 아이들에게는 행동부터 시키잖아요. 신발을 이렇게 놓는 거야. 어? 근데 이제 조금 초등학교 가서 글을 알으면 냉장고에다 붙이지, 엄마가. 아기 때는 이렇게 바늘 같은 걸 표시해놓고 신발을 이렇게 놔라. 그림을 이렇게,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해주는데 글씨를 알면 냉장고에 붙여요. 엄마가 지금 바빠서 교회 가니까 냉장고에 있는 과일 꺼내 먹고 숙제하고 있어요 하고 이제 글씨를 붙여주잖아요. 이제 글씨를 붙여주는데 글씨를 붙여주지 않고 아침에 만나거나 말할 때 네가 갔다 와서 그러고 대학이 벌써 성년이 돼가면은 스스로 아, 안 계시는구나 알아서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을 최후에는 하나님을 닮는 타락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던 창조 목적을 이루게 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근데 창조 목적이 뭔지 그러니까 지금 어저께 밤에 뉴스를 보다 보니까 지금은 자살률이 청소년기가 작년만 해도 청소년 자살률이 높았어요. 우리나라가. 근데 올해 2015년을 결산하면서 나오는데 청소년보다 노인 자살률이 높아졌대요. 1년에 11만. 근데 그걸 내가 뉴스를 보면서 충청남도 해안 쪽, 그리고 강원도, 그쪽, 그리고 충청북도 쪽, 그 지도를 보여주는데, 그쪽에 자살률이 높아요. 노인들이. 근데 이제 혼자, 자녀들이 왕래하다 하더라도 혼자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아들, 딸에게 짐이 되기 싫다. 그러고 자살을 하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 창조 목적을 모르니까. 허무한 거예요. 살아온 삶이나. 근데 우리가 창조 목적을 아는 사람은 내가 지금 저 주일학교 오늘 벌써 주일학교 여름방학 때 유치부 개식했는데 오늘 겨울방학 유치부 수련 개식을 하고 왔어요. 걔네들한테 얘기했던 생각이 나나요? 사람은 인도로 가고 차는 차도로 간다. 애들이 알아요. 그래서 비행기는 길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없어요. 내가 모르니까 걔는 없죠. 비행기 항로가 없으면은 그러면은 비행기 길이 없으면은 비행기가 어떻게 미국서 우리나라를 찾아오냐? 잘못해서 북한으로 가면 죽죠? 죽지. 그러면은 항로가 있을 것 같아 없을 거. 찾아오는 거 봐서는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저 그 유치부 아이 연령에는 100% 없다고 나와요. 배도 길이 있어요? 그래. 바다에 다니는 배도 길이 있느냐요. 근데 우리 나이는 항로가 있고 해로가 있고 다 바닷길이 있다고 알잖아요. 바닷길이 없고 항로가 없이 그냥 배가 저 비행기가 다니고 배가 다닌다. 근데 그 나이에는요 도저히 새파란 하늘에 어떻게 길이 안 보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건 믿을 수가 없는 거야. 나침반에 의해서 그 가는 것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유치부 나이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아, 비행기 길이 있는 것 같아. 있는 것 같지 있다고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그 얘기는 지능지수나 그 문화권의 발판이나 영향이 어리니까 받아들이는 폭이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도 그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이상세계의 창조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닮지요. 알아야. 창조한 목적이 기쁨에 있고 나를 닮게 하고 나의 모습을 펼쳐줘서 하나 돼서 하나 되는 데 목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알아야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를 모르니까 창조 목적이 뭔지 존재 목적이 뭔지도 몰라요. 신은 있는 것 같아요. 노인들도 살아온 삶을 봐서는 아들 낳아서 다 결혼시켜서 도시로 보내고 나니까 혼자 이제 영감님도 돌아가시고 할머니 혼자 살거나 근데 할머니 혼자 살은 자살률보다 할아버지 혼자 살았던 집이 자살률이 높아요. 네.
할머니들은 이웃집 할머니들끼리 몰려서 110원짜리 고스톱도 치고, 어? 그러고 잠도 그 집에서 같이 자고, 밥도 같이 해 먹어. 두세 명씩? 근데 할아버지들은 그걸 못 해. 밤중이 되면 놀다가 두고 집으로 가시는 거예요. 근데 집에 가서 테레비 보는 것도 한두 번이죠. 그러고 자기 좋아하는 프로가, 똑같은 프로가 계속 밤새 나와주지 않잖아. 그러니까 천장 바라보고 땅바닥 바라보고 그러고 가스를 아니고 석유잖아요. 그래 석유를 보일러를 바꿔줬는데 석유값이 비싸. 그러니까 그걸 못 대고 전기장판이에요. 거의 다 보니까 자살한 사람 전기장판을 켜고 있는데도 전기세가 많이 날까 봐 들어와서 아주 미미하게 켜놓고 이렇게 폭 뒤집어 쓰고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수수작용할 게 병만족장이 섬에다가 내려놓으니까 풍뎅이가 가는 길을 따라다니면서 풍뎅이하고 얘기를 하더라고. 어디로 가니 하면서 여기 어떻게 왔니 하면서 막 병만족장도 풍뎅이를 따라다니면서 말을 연습을 하더라고요. 근데 혼자 있다는 그 자체 거기에 밀려오는 왜? 내 존재하는 목적, 영계에 갔을 때 어떻게 전개되는 거, 그걸 모르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내가 나이가 들수록 기쁨은 받는 게 먼저가 아니고 나눠주는 게 먼저다. 그러면은 마당을 씻던 집을 청소하던 이웃에 나눠주던 아니면 가까운 초등학교나 그런 데 가서 내가 봉사할 걸 찾던 그렇게 봉사하고 살았으면요 그분은 시간 가는 게 아까웠을 거예요. 시간 가는 게 따분해서 자살을 선택하는 거예요. 왜? 살아가야 할 이유를 못 찾는 거예요. 근데 축복 가정의 삶은 어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원리를 공부시키는데 요새는 저 3분 스피치 7곡지 이제 다 외울 때 됐잖아요. 12월 말 안에 10분 스피치 나와요. 이제 10분 강의 들어가요. 교구장님 지금 여기 다 해가지고서 인쇄 들어가라고 지시하고 가셨어요. 그래 메시아로 강림했던 목적 연말이 돼서 연말이 되니까 우리가 존재 목적과 그것을 알아야 되는 이유 원리 강론에 아버님께서 후편에 보면 복귀 섭리 역사와 나 있어요. 저희들은 처음에 원리를 들었을 때 이거는요 100%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맨날 외우는 시험을 봤어요. 복귀 섭리 역사와 나 그러면 나라는 개성체는 어디까지나 복귀 섭리 역사의 수산이다. 그래가지고 이걸 다 외웠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외우는 시험을 봤었어요. 이거를. 복귀 섭리 역사와 나 후편 강의 들어가기 전에 언제나 이걸 암기시켰어요. 여러분들이 원리 책을 중심 삼고 이제는 천일국 시대이기 때문에 구약, 신약, 성약이 다 지나가요. 그렇지만 아이들에게 복귀 섭리 역사와 나 요것만 암기만 시켜서도 할아버지들이 자살 안 해요. 그래서 3분 스피치 애들 천성경 혼독하지만 시간이 되면 원리강론 258페이지네요. 복귀 섭리 역사와 이거 나를 한 번을 써보라고 그랬어요. 한번 혼독을 하겠습니다. 나라는 개성체는 어디까지나 복귀 섭리 역사의 소산이다.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복귀 섭리 역사 속에서 내가 태어났다 이거. 거기에 소산이라는 얘기는 재산이야 재산. 가치가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나는 복귀 섭리 역사 속에 태어났으니까 역사가 요구하는 목적을 이루어야 할 나인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역사의 뜻 가운데 서야 하며 그러기 위하여는 복귀 섭리 역사가 오랜 기간을 두고 종적으로 요구하여 나오고 있는 탕감 조건들을 나 자신을 중심하고 횡적으로 찾아 세워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써 비로소 나는 복귀 섭리 역사가 바라는 결실체로서 설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역사적인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선지 선열들을 대하시던 하나님의 심정과 그들을 부르셨던 하나님의 근본 뜻, 그리고 그들에게 맡겨졌던 섭리적인 사명들이 과연 어떠한 것이었던가 하는 것을 상세히 알아야 한다. 그러나 타락 인간은 그 자신으로서 이러한 입장에 설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라 복귀 섭리 역사다. 창조 목적이다. 그 말이 아까 비행기 길을 이해 못하듯이 타락 인간은 복귀 섭리 역사의 수산으로서 그런 탕감 조건을 세우고 어떤 일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을 하나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타락 인간은 그 자신으로서 입장에서 한 사람도 없다. 그러나 우리는 복귀 섭리의 완성자로 오시는 재림 주님을 통하여 그 모든 것들을 알고 또 그를 믿고 모시어 그와 하나가 됨으로써 그와 함께 복귀 섭리 역사의 종적인 탕감 조건들을 횡적으로 찾아 세운 입장에 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복귀 섭리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왔다 간 모든 선인들이 걸었던 길은 오늘날에 우리들이 다시 되풀이하여서 걸어야 할 길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들이 다 걷지 못하고 남기고 간 길까지도 모두 걸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 인간은 복귀 섭리의 내용을 모르고서는 결코 생명의 길을 찾아 나갈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들이 복귀 섭리 역사를 자세히 알아야 하는 이유는 실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복귀 섭리 역사를 알지 못하면 나는 복귀 섭리 역사의 결실로 태어났는데 그것은 참부모를 통하지 않고는 알 길이 없어요. 근데 복귀 섭리 역사에 똑같이 70억 인류가 태어났어. 근데 기독교인들, 예수님을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기독교인들도 자살 유인 없죠. 그 섭리의 소산이고 그들이 살아가야 할 방향과 목적을 예수님의 신약의 가르침까지는 하나님과 밀접해서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안내자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생론, 아까 예수님이 메시아로 강림했던 목적에 우리가 근본적으로 축복 가정이 가치가 있고 축복이라는 게 얼마나 진짜 말 그대로 축복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은사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인지를 중생론 기독교인들을 상대할 때나 이 중생론을 읽어보면은요 참 가슴 절절히 감사해요. 중생론에 중생을 한다는 얘기는 기독론이죠. 성경으로 볼 때는 저기 원리강론으로 볼 때는 제7장 기독론인데 기독론은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의 가치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의 가치를 찾아가는 것은 목적점이야. 그런데 가는 과정에 예수님을 왜 만났으며 재림주님을 만나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중생이 되는지, 거듭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영원히 복귀 섭리 역사를 하지 않고 창조 섭리로 살 수 있는 건지, 그것이 중생론에 정확하게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중생의 사명업으론 예수님과 성신, 이거에 대해서 잠깐 읽겠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찾아온 유대관원 니고데모에게 중생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요한복음 3장 3절에 말씀을 하셨어요. 중생하지 않으면 너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중생이라는 말은 두 번 태어난다는 뜻이다. 다시 태어난다는 거니까 그러면 인간은 왜 중생해야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그 니고데모가 그랬어요. 어?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은 할아버지가 됐는데 다시 중생한다면 어머니 뱃속으로 이 늙은이가 어떻게 들어가느냐고. 어머니 뱃속으로 어떻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와요. 아담과 해와가 창조 이상을 완성하여 인류의 참 부모가 되었더라면 그로부터 태어난 자녀들은 원죄가 없는 선의 자녀가 되어 지상 천국을 이루었을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타락하여 인류의 악의 부모가 되었기 때문에 악한 자녀들을 번식하여 지상 지옥을 이룬 것이다. 따라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대로 타락한 인간들은 원죄가 없는 자녀로서
두 번 태어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게 된 것이다. 우리를 낳아주는 것은 부모가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 창조 원리가 그래요. 하나님을 중심 삼고 실체 대상으로 분립된 주체 아담과 해아가 하나님을 중심하고 해요. 수소작용을 해서 수소작용을 할 때도요. 정확한 거리예요. 정점. 하나님과 아담 거리가 같고 하나님과 해와 거리가 같고 그러면 그 거리가 삼각이 정삼각형의 평면으로 볼 때 그런 거리를 두고 그 얘기는 하나님을 중심축에 모셨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모시고 사랑을 주고 받을 때 정사각형과 가까운 응? 아들, 딸 하나님만이 주관하실 수 있는 아들, 딸 원죄가 없는 아들, 딸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창조하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들, 딸을 낳아주는 것은 부모가 아니면 안 돼요. 타락한 우리들을 원죄가 없는 자녀로 다시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선의 부모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도 원죄 있는 악의 부모가 원죄 없는 선의 자녀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의 부모가 타락 인간들 가운데 있을 리는 만무하죠. 그러므로 그러한 한 부모는 하늘로부터 강림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오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 따라서 그는 타락한 자녀들을 원죄가 없는 선의 자녀로 다시 낳아 지상천국을 이룩하시기 위하여 참 아버지로 오셨던 분이다. 근데 아버지 혼자서 아들을, 딸을 낳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성혼을 하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래서 타락한 자녀들을 선의 자녀로 다시 낳아주시기 위해서 참 아버지와 함께 참 어머니도 계셔야 되기 때문에, 응? 죄악한 자녀들을 낳아야 되잖아요. 그 기대를 닦아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참 어머니로 오신 분을 대신해서 예수님은 성신의 역사를 영적으로 돌아가셔서 찾아 세운 게 참 어머님 격이 성신 역사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성신 역사를 예수님 역사보다 더 크게 봐요. 왜? 부부가 아니면 낳아줄 수 없기 때문에. 사실 격의로 볼 때는 예수님과 성신과 같이 하나님을 중심하고 같은 격의로 볼 수 있지만 예수님 혼자서 낳을 수 없었어. 그래서 성신이 있어야 자녀들을 낳기 때문에 성신 역사를 굉장히 그래서 예수님의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내가 어머니 뱃속으로 들었냐 할 때 예수님께서 성신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님이 대답을 했어요. 성신으로 거듭나야 된다. 근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은 주님으로 모시고 아는데 성신이 누군지 여성신으로 예수님이 장가가야 되는지 그런 것을 알 길이 없었어요. 아, 성신으로 거듭나는구나. 이와 같이 성신은 참 어머니로서 후해아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는 여성신으로 계시받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성신이 여성신이기 때문에 성신을 받지 않고서는 예수님 앞에 신부로 설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성신은 여성신이기 때문에 위로와 감동의 역사를 하시는 것이며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위로와 감동과 교회가 은혜가 있다. 가서 막 울면서 은혜를 받고 불을 받고 그거는 다 성신의 역사라고 보는 거예요. 아버지의 역사보다 여성신의 역사는 위로와 감동과 불받는 역사, 은혜의 역사가 성신 역사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해와가 지은 죄를 탕감복귀하시게 하여 죄를 씻는 역사를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예수님은 남성이심으로 하늘에서 성신은 여성이심으로 땅에서 역사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계에 가셔서 성신과 하나 돼서 역사할 때 예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은 열두 제자 흩어졌던 제자들을 끌어모으거나 그 사도바울 같은 사람을 회심하게 하거나 하지만 그들이 성장하는 데는 성신의 역사로 기독교가 성장해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도 그 주의 이름으로 하면서도 성신의 역사 그거로 다 기독교가 성신 역사가 있는 곳이 굉장히 발전하고 부흥하는 거예요. 지금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중생이라는 것은 거듭나는 거잖아요.
거듭날 때 예수님과 성신에 의해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기독교 역사가 위로와 감동의 역사가 시작됐어요. 그러면 복귀 섭리 역사와 나야 역사의 소산에서 우리는 그 26개 문명권에서 4대 문명권으로 그걸 전체를 흡수해서 넘어가는데 기독교 문화권이 주류로 해서 3대 문명권도 이끌어가는 역사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 온 인류가 70억이 불교 문화권, 회계 문화권에 다 있지만 주류 사상 그거는 기독교 문화권이에요. 인류에. 그래 그렇게 역사가 가다 보니까 복귀 섭리 역사가 하나로 집약돼서 다 이제 뿌리를 보면 그냥 여러 가지가 있는 거야. 근데 그 집약돼서 하나로 꼬리 내서 어디로? 하나님을 만나게 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을 만나게 가면 그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도 버린 것이 없어요. 다 연결되어 있지. 그래서 복귀 섭리 역사와 나를 알으면 지금 가다가 쉬고 있는 사람이거나 응? 뭐 곁가지로 갔다거나 그 사람들은 다 잔가지로 언젠가는 연결돼서 와요. 근데 최후의 종착점에 지금 불교, 기독교, 기독교에서도요. 273개인가 종교가 그래요. 기독교 파가 그렇게 많아요. 예장, 기장 우리가 그냥 나타난 거죠. 침례파 여러 가지 기독교도 많잖아요. 천주교도 천주교가 있지만 원토 원적이 유대인으로부터 파생됐던 거는 성공회예요. 그래 영국은 성공회가 더 많이 발전돼 있죠. 그래 성공회가 유대교로부터 성공회가 돼가지고서 이어가고 있을 때 기독교인들이 천주교인이죠. 천주교인이 박해 아닌 박해가 있어요. 성경회가 뿌리가 크니까. 왜? 그 여러 줄기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메이플라워를 타고 쫓겨난 거예요. 뭐를 찾아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하자. 그래서 미 대륙으로 온 거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문화권이 그래서 지금은 영국도 성공회를 많이 하고 천주교 남미 쪽으로 가면 구교 천주교인들이 많잖아요. 그렇지만 기독교의 문화권 앞에 다 흡수당해서 다니긴 다니는데 교회들이 내가 남미 가봐도요. 교회에 예배 보는 사람 별로 없어요. 필리핀 한국에 필리핀 언니들 와있죠. 그들이 매주 교회 갔다고 해요. 근데 자기들이 천주교인이라고 해요. 응? 태어나서 응? 저기 영세 받으러 간다거나 우리로 얘기하면 봉헌식 그렇게 하거나 그러고 크리스마스 같은 데 댄스 파티? 응? 그런 거 간 것이 교인이에요. 그 문화권은 그 문화권이 그렇게 뿌리같이 뿌리 문화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문화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고급 종교가 나와가지고 사상과 영육을 해서 이렇게 가치적으로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복귀 섭리 역사와 나 종착역에 만약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부산이라고 안 하고 서울이라고 해봐요. 서울이고 전 세계에서 출발을 해서 모여들어요. 어? 그럴 때 우리가 부산에서 출발해서 서울로 올 때 KTX를 탈 수 있는 노선에 타고 있다. 그러면 다 부러워할 거 아니에요. 비행기도 있지만. 응? 그러면 그 사람들은 보다 더 문화적 혜택을 받고 혜택을 받은 대신 많은 정성을 들이고 투자한 사람이에요. 지금 나타난 것은 그냥 새마을로 타는 사람보다 KTX가 비싸잖아요. 돈을 더 투자했으니까 빨리 가는 거 탄 거죠. 그 얘기는 복귀 섭리 역사를 볼 때는 정성 들인 조상이나 그런 실적이 있기 때문에 축복 과정이 됐다는 얘기예요. 가장 초고속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 그 정성의 복귀 섭리 역사의 소산으로 그렇게 이렇게 열매가 돼서 나를 대표로 내세우는 거예요. 축복 과정이 참부모를 만난다. 예수님도 만나기 어려웠는데 그럼 솔직히 일본 문화에서 여러분들 기독교 예수님을 통과해야 참부모를 만날 수 있어요. 기독교 문화권을 통과해야 성경을 이해하고 참부모 우리 원리 말씀이 우리 원리책은 이거는 100% 기독교인을 겨냥해서 쓰여진 거예요. 이거 불교인들은 하나 재미없어요.
이건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이 모든 성경과 뭐와 그것을 기초로 해서 왜? 주류 문화권이 기독교 문화권이기 때문에 재림 주님이 예수님이 기독교권에 오시는 거예요. 불교도 많은 정성을 들이고 불교 신도들도 많잖아요. 근데 왜 석가모니를 통해서 재림 미륵불이 안 와요? 그거는 결실되는 마지막 문화권에 불교 문화권이 선두 주자, 마지막 주자? 우리 그때 체육대회 할 때 마지막 스파크로 바톤 가지고 뜨는 사람이 응? 처음에 어디 지역이요? 어디 지역이 응? 4등으로 출발했는데 마지막 주자에는 누가 잘 뛰어가 중간에 잘 뛰어가지고 마지막 주자에 2등으로 들어오더구만. 2등 하던 사람이 뒤로 떨어지고. 그러니까 어떤 주자든 그 주자를 통해서 마지막 골인점에 결정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서 후손들을 이끌어갈 사람. 그건 마지막 주자는 원래 달리기를 시킬 때는요. 스타트와 마지막이 제일 잘 뛰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보다 조상들이 머리가 안 좋겠어? 우리 후손들 중에서 어떤 놈이 마지막까지 시험에 들지 않고 아버님을 만나는 꼬린점까지 가서 마지막 주자가 가잖아요. 그러면은 선수로 내세우지 않은 그 주위의 후손들도 다 같이 1등이요. 체육대회 해봐도 마지막에 1등한 조가 있잖아요. 청군백군 했을 때 청팀이 1등을 했다. 그러면 달리기 한 사람만 1등이에요? 거기서 응원해주고 일자 하고 지역별로 했을 때 그 1등한 조원은 마라톤에서 다 1등이야. 대표격으로 내세우는 거예요. 그래 복기섭리 역사와 나라는 이 역사의 소산을 보면 나는 혼자 그 할아버지 말 맞냐 혼자 골방에 앉아서 천장 쳐다보고 방바닥 쳐다보고 애들한테 짐도 대기 싫고 내가 이거 살아서 뭐하나 나 혼자다 생각하니까 위의 조상들이 지켜보아서 너를 어떻게 세워서 바라는 후손의 목표가 있다. 응? 그것을 모르니까 목숨을 끊는 거예요. 아무리 미흡해도 하나님이 생명을 줘 보낼 때 우리 원리적으로 보면 가장 뭐 도둑질을 하고 뭐 거짓말을 하고 하지만 음란죄가 더 크지만 음란죄 다음으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저기 자살죄예요. 자살한 영들이 마지막 원죄 다음에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지상에 해야 할 사명이 있는데 영인체가 영구를 이루기 전에 자살을 했어. 자살한 영들은 영계에서 받아가는 방법도 다르대요. 근데 그런 걸 그분이 알았더라면 하겠어요? 나 혼자다. 내가 죽어버리면 끝난다. 후손도 생각 안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자살한 한을 가지고서 모르고 가서 자살했을 때 그 후손들이 그걸 풀어야 되잖아요. 육신 쓰고 있을 때 푸는 게 간단한데 죽은 자살령의 후손들은 응? 자꾸 하는 일마다 꼬여. 쭉 달려가게 돼 있는데 매듭을 지어놨잖아요. 매듭을 지어야 할 곳이 아닌데 매듭을 지었어. 그러니까 하는 마다 꼬이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풀 수 있는 거. 그거는요. 메시아의 권능으로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온 인류가 메시아를 만나기를 소망했던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를 십자가에 듣고 중생의 역사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만 영적 중생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소망은 살아서 구원이 없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자예요. 죽어서 천국 가자예요. 왜? 살아서 중생할 수 있는 실체 참 어머니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성신의 역사예요. 영적 역사. 아까 중생과 삼위일체론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중심하고 아담, 메아가 삼위일체가 됐으면 인류는 그냥 바로 중생 돼버린 거예요. 원죄 없이. 근데 하나님을 중심하고 예수님이 하나 됐어. 근데 장가 가기 전에 실체를 못 사우고 영계를 가셔서 성신을 만났어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죽어서 천국 가자예요. 살아서 천국 이른다 그러면 이렇게 해요. 어? 무슨 살아서 천국?
그래서 사는데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아도 성신의 위로와 감동으로 감사하고, 주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지 않고 돌아가시면 불지옥에 떨어집니다. 엊그저께 명동에 가봤는데 명동거리에 이렇게 목을 걸고서 지금도 외치고 있어요. 왔다 갔다. 여기서 있었는데 저쪽에 가 있는데 거기 또 와 있더라고. 누가 듣던 안 듣던. 언제 갔더니 아줌마더니 어제는 할아버지더라고. 아저씨가. 이렇게 탁 거시고. 근데 이렇게 걸 앞뒤에 글씨를 예수 믿지 않으면 불지옥 갑니다. 글씨 써붙여놓고 또 마이크까지 끼고서 외치고 다녀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결론은. 근데 살아서 천국을 이루자는 말을 하는 기독교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독교를 바탕으로 해서 아버님이 예수님이 중생은 그렇게 그렇게 하는 건데 반쪽 중생, 성신의 역 만나서 할 수밖에 없었던 사연, 그런 거를 기독론 중생론에 다 써놨어요. 근데 우리가 벙어리가 돼서 기독교인한테 알려주지를 않아서 그들은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가는 줄 알아요. 근데 축복 가정들은 아버님이 재림주님으로서 하나님과 참 부모님에 의해서 우리는 원죄 청산의 성주를 마시고 축복을 축복받기 전에 성주를 마시고 다 통과했어요. 부모가 아니면은 지금 이렇게 복귀 섭리 역사가 가고 있잖아요. 가고 있는데 최고의 선두 주자 주자가 축복 가정으로 볼 때 결실되어질 때 어떤 사람이 주자가 될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참부모경을 읽다 보니까 두익 사상을 가진 자 머리 사상이잖아요. 좌익 사상, 우익 사상, 공산과 민주, 몸과 마음이 싸우고 있지만 왼쪽과 오른팔이 싸우고 있지만 머리가 조정을 해서 둘이를 손잡게 하면 싸움이 끝난다. 그러면서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는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돼서 사랑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가 되면 그게 두익사상으로 가정의 전쟁은 끝난다. 그게 평화사상이요 두익사상이다. 참부모경에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중심하고 축복 가정들이 부모님을 중심하고 해요. 원리적으로 하나가 돼서 살으면 우리가 전도활동 하지 않아도 세상에 평화가 오고 행복이 찾아오고 끝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원리의 가치를 그만큼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완전한 구원으로 어떻게 왔는지 지금 선교사들이 한국의 식구들은 그래도 원리 공부를 나름대로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선교사들은 헌드레징이나 만물복귀 섭리에서 있었기 때문에 수련은 받았지만 이렇게 여러분들 피교육자 입장에서 받는 거 하고 내가 한 번이라도 외쳐본 사람이 아니죠 먹어요. 그래서 교구장님이 틀려도 좋고 보고해도 좋으니 나가서 발표를 하세요 하는 이유가 발표를 해본 사람이 아니죠 먹어요. 그래야 내 거가 돼요. 근데 앉아서 계속 듣고서 그 사람도 발전이 되지만 말하지 않고 눈으로 보고 한 사람들 잊어먹어요. 그러니까 그 가치를 몰라요. 이런 중생론을 알았더라면 하나님을 중심하고 참부모님에 의해서 우리가 원죄 청산을 받는 완전한 사회기대의 입장에서 우리가 축복을 받았어요. 그 얘기는 하나님을 직단거리로 만날 수 있고 참부모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서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을 아버님이 다 가르쳐 주셨어요. 부모님이. 그래서 아버님의 말씀을 훈독하는 거예요. 왜?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사탄을 분리했고 그런 시험이 있을 때 어떻게 넘어가는 것을 원리에는 없어요. 이거는 뼈예요. 뼈.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찾아 나온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근데 그걸 실생활에 적용을 해서 승리할 수 있는 주자로
마지막 주사로 축복가정에게 아버님이 혼독하게 해주신 거예요. 여기 원리에도 나와요. 마지막 말씀의 완료, 말씀의 완성은 원리 강론이 완성이 아니에요. 아버님 말씀이 완성이에요. 원리만 가지고서는 궁금한 게 있어요. 그래서 교구장님 성경 원리 말씀해놨잖아요. 그 원리만 가지고서 해답이 안 나와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어야 말씀의 아버님이 다 발표해놨죠. 여기 원리강론 총설원에 여기에 발표하는 말씀은 바로 그 진리의 일부로서 이 진리의 전부입니다가 아니에요. 원리강론의 일부로서 이것은 지금까지 그의 제자들이 듣고 본 범위인 것을 수록한 데 불과한 것이다. 때가 이르는 대로 더 깊은 진리의 부분이 계속 발표될 것으로 믿고 또 고대하는 바이다. 어둠길을 헤마던 수많은 생명들이 세계 도처에서 이 새로운 진리의 빛을 받아 소생해 가는 것을 볼 때마다 감격의 눈물을 금할 길이 없다. 어서속히 이 빛이 온 누리에 가득 차기를 기원하는 바이다. 이게요, 총설원의 아버님이 다 말씀을 하셨어요. 이 원리가 근본이고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것은 여기에 발표하는 이 원리는 진리의 일부다. 신약 시대에 살아왔던 예수님을 받들어 모셨던 사람들에게 그것이 전부인 줄 아는 거에 대한 해답이 원리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겨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리 공부를 해서 3분 스피치 10분 강의를 열심히 해서 찾아갈 곳이 기독교인들이에요. 불교인들이나 유교인들을 만나면요, 맛이 없어요. 내가 먹어본 게 맛있지. 어? 맨날 햄버거 먹는 사람한테 밥 갖다 줘봐요. 어? 우리 같은 경우 이제 회의에 가면은 하루에 한 끼 밥은 먹어야 되는데 밥을 안 주고 맨날 빵만 주잖아요. 그러면 한 이틀, 3일은 견뎌요. 한 4일 되면은 한 끼라도 밥 안 주나? 한국 식당 없나? 먹은 거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성경을 붙잡고 쓸쓸하게 성신 역사를 맛보고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 그럴 때 이 원리 말씀을 들으면요,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주류 종파로 한국에도 천만이 넘어요. 세계적으로 기독교 인구가 제일 많아요. 왜? 주님이 그 주류를 타고 섭리 역사의 주류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건 이렇게 뿌리를 흡수돼서 기독교 문화권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님이 이거 원리 강론을 내놓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원리 강론에서 주님을 만나 중생하느고 이렇게 안 된 거다. 문제가 있다. 이 3분 스피치를 들으면은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예요. 궁금한데요? 원리 강론 와서 들어보세요. 그럼 그 생활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래서 말씀을 훈독하지 않은 사람은 완성을 할 수가 없어요. 원리를 마스터했다. 그 사람은 완성급의 임무는 하지만 말씀 실체는 완성급의 완성은 아버님의 말씀을 통해서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이 참 부모님에 의해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성신 역사는 땅에서 이루어져요. 그래,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성을 들이고 열심히 활동을 하면은 지금 저 천일국 3년이 출발하는 거잖아요. 내년 2000, 양력으로 2016년은 천일국 저 4년, 2월 10일 정도가 돼야 천일국 4년이 출발하죠. 1월 1일이 돼야 되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말씀화돼서 하늘에 계신 참아버님, 땅에 계신 참어머님의 역사로 부활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버님, 어머님이 지금 전도되는 사람도 육신 쓰고 어머님이 지상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 전도되는 사람도 직사도로 축복을 받을 수 있잖아요. 참부모님한테 직접 축복받을 수 있잖아요. 그건 보통 공석이 아니에요. 예, 어머님마저 연계 가시고 나면은요, 직사도 직접 축복받은 가치는 분리가 될 거예요.
아직까지는 부모 아버님이 가셨다 하더라도 어머님과 일체권에서 동등한 가치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버님 93세다. 그럼 어머님 93세다 하면 10년 이상은 하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때 아들, 딸도 보내려고 하는 거죠. 지금 같은 가치죠. 근데 중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참 아버지와 참 어머니에 의해서 거듭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의 활동은 이제 지금부터예요. 사탄은 멀리 있는 사람한테 사탄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탄의 족보를 찾아보세요. 족보? 계보? 계보라고 그래야 알아듣죠? 사탄이가 사탄됐던 동기가 천사장 누시엘이죠. 해와 옆에 아담보다도 더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죠? 해와 옆에 제일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천사장 누시엘이었어요. 근데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책임을 못하니까 사탄이 됐어요. 책임을 못해서 사탄이 됐어요. 자기의 짝은 언젠가 될지 모르지만 원래 천사 세계는 여러분들 천사 세계는 여자가 있어요 없어요? 여성이 없어요? 뭐만 있어요? 남자만 있어요? 어머님이 지상에 계시고 영계 아버님 가시기 전에 이건 제가 추측한데 천사 세계에 여성도 해서 천사도 결혼을 해서 영계에서 번식할 수 있는 그것은 참부모님의 권한이에요. 천사를 홀로 두게 하셨던 것은 아담해와 아들, 딸이 성원할 때 하기 전에 종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조성은 아들에게 하나님이 아버님과 심정일체권에서 실체를 쓰고 완성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뭐 이건 좀 어려운 얘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됐어야 돼요. 가장 가까운 누시엘이 사탄이 됐어요. 그러면 복귀섭리 역사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장가가지 못하게 길을 막았던 사람 누구였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 예수님이 어디 있다고 그 빌라도 법정에 세울 때 로마 병정에게 가르쳐줬던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얼마에? 30달란트? 그 달란트를 받고 근데 그 사람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재산 자산 관리 돈을 관리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돈을 맡겼다는 얘기는 수제자예요. 믿지 않는 사람한테 돈을 맡기겠어요? 가장 믿으니까 돈을 맡긴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사랑을? 그러면 가룟 유다가 후회했죠. 근데 본심, 하늘과 수직 관계에서 그가 원리와 예수님 말씀과 하나가 됐으면 그런 행동을 안 해요. 근데 사탄이가 해와 옆에 있던 천사장 누시엘 가장 가까운 자 그 사탄이가 분립됐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분립시키죠. 실제로 그런 유혹이 있어요. 그게 넘어가야 할 가룟 유다의 책임이라고 아버님은 그러셨어요. 근데 가룟 유다가 그 사탄의 유혹이 있고 이렇게 예수님이 천사장 누시엘이가 회화를 이렇게 받들어 모셔야 되는데 그런 유혹이 왔을 때 넘어갔다.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분별해야 된다. 말씀화 시켜놨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기 전에 말씀을 들었겠지 예수님한테. 예수님 모시고 따라다니면서 들었는데 사탄이가 들어오면은요 자기 본심이 발동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5만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데 2만 가지 악의 요소가 있고 3만 가지 선의 요소가 있으면 극복해 나가요. 근데 3만 가지가 악이 들어오고 그러면요 2만 가지도 5만 가지로 나쁜 걸로 다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후회한들. 그러니까 사탄의 활동을 알았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은 멀리서 활동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게 들어와서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고 그랬을 때 빌라도에서 다 그 관원들이 찾으러 다녔는데 응? 찾으러 다녔는데 몰랐다는 얘기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인지 모르게 제자들이 비슷하게 옷을 입고 나타나지 않게 다 다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뭐라 그랬어요? 응? 지가 가서 어떻게 손가락질 어떤 모션을 취하면 그가 예수라고 가르쳐준다고 돈 받고 가서 응? 같이 응? 응? 납비요 스승이요 하고 가서 응? 모닥불을 쬐 때 응? 저로부터 몇 번째 사인을 주고 잡아가게 한 거예요. 사탄이가 들어가니까 그렇게 스승이라 하고 주님이라 하고 어버이라 했는데 십자가에 못 박게 응? 팔아먹어요. 사탄은 이미 사탄이 돼서 주인 노릇, 왕 노릇을 해보니까 응? 인류를 가지고 놀아보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뺏기고 싶지 않아. 여러분들이 무슨 걸 표현을 하면 그럴까요? 응? 옛날에 한국의 시어머니들이 응? 며느리를 보잖아요. 그러면 그 옛날에는 쌀이 주식이니까 곡간 열쇠라고 그래요. 창고 열쇠를 주면서 응? 이제 네가 살림해라. 근데 그 곡간 열쇠를 옛날 어른들이 며느리를 보면 넘겨주게 돼 있어요. 그 넘겨주면서 아 기분 좋다 하는 엄마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원리적으로는 맞아. 순리적으로는 넘겨줘야 돼. 근데 와서 그렇게 허전하고 통곡을 한대요. 그러니까 며느리한테 다 사사건건 시비 걸 걸 찾는 거야. 그래서 한국의 속담에는 응? 갈등 중에 최고 무서운 갈등이 고부 갈등. 그래서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사이좋은 집이 역사에 없어요. 응? 아무리 예쁜 짓을 해도 시어머니는 기본 바탕이. 사탄이가 예쁘게 안 보고 그렇게 시비로 보니까 뭔 얘기를 하면은 응. 그렇게 상냥하지도 못하고 무뚝뚝하다다 상냥하면은 웬 여우를 떠느냐고라고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시비를 자꾸 거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이제 아버님이 다 탕감복귀 섭리를 지나고 우리가 본연의 세계 천일국 시대가 출발했기 때문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응? 팔짱 끼고 쇼핑 다니는 거예요. 옛날에 무슨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쇼핑을 같이 가? 응? 혼자 갔다 오지 시어머니가. 그러고 며느리 것만 딱 빼놓고 딴 거 다 사와. 응? 먹을 거 사와도 네 신랑 줘라. 응? 그러고 며느리 먹을 건 없어. 그런 시대가 응? 10년, 20년 전이에요. 왜? 여성이 대접받지 못했을 때 고부간에 그렇게 싸우게 만들어놨다니까. 그 고비를 넘어와야 되는 것이 복귀섭리 역사에 어차피 그건 다 넘어야 돼요. 응? 어머님도 21년간 종살이를 하셨어요. 아버님이 돈 하나도 안 줬어요. 21년 지나고 나서 아버님이 이제 엄마한테 내가 돈을 조금씩 맡긴다고 엄마가 시장 볼 수도 있다고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왜? 사탄이가 그런 작전으로 들어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아버님은 철저하게 분립생활을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분립생활을 하거든요. 그와 똑같이 우리 축복가정들도 뜻길에 들어왔을 때 요새 기원절 후에 들어오는 사람은 탕감 조건이 적잖아요. 어떻게 적으냐. 우리는 임지생활도 우리 육천가정 사모님 78도에 받은 사람은 임지생활을 5년 했어요. 5년. 근데 유고가정들 21개월 했죠. 가더니 지금은 뭐 임지를 40일을 해? 이야, 5년하고 40일하고 얼마나 섭리가 많이 발전한 거예요. 조건도 7일 금식과 3명 전도 뭐 21일 수련 받지 않으면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2박 3일 수련 두 번 받으면 돼. 축복 받을 때. 그게 시대적인 혜택이에요. 왜? 참수할 사탄이가 많이 죽었기 때문에 많이 죽었다기보다 항복하고 이제 선화됐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순정 많이 만들어서 선화됐기 때문에 내놔도 안 잡혀 먹으니까 그렇게 내놓게 된 거죠. 그렇지만 단
2박 3일을 받던 1일 수련을 받던 탕감 조건은 지금은 2박 3일이지만 그 2박 3일이 옛날에 21일 수련하고 리꼬루예요. 가치적으로는. 가치적으로는. 그죠? 가치로는 똑같아요. 21일 수련 받아야 그땐 축복받았어요. 지금은 2박 3일 수련만 받으면 받는다는 얘기는 가치적으로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탕감 조건이 없는 시대는 아니에요. 탕감 조건이 없는 시대가 2020 지나면 오지 않을까요? 우리가 책임다 하면? 그래서 그때까지는 우리는 말하는 거나 듣는 거나 행동하는 거 원리적으로 살려고 원리를 붙잡고 살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왜? 언제 사탄이가 들어올지 몰라요. 지금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거 보세요. 천일국이 선포되면서 아버님 성화하니까 다 잠수돼 있었어요. 우리 통일교를 중심 삼고 원리를 듣고 나가서 교회를 차린 사람이 7개파가 넘어요. 아십니까? 근데 거기에 누가 간 줄 아세요? 축복 가정, 아버님으로부터 축복받은 사람이 그 교리가 옳다고 가서 있어요. 신천지 이만희 씨도 우리 원리 수련 받았던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장 생활도 조금 했었죠. 그리고 일본의 유고가정으로 갔던 고마바? 고마바도 교준으로 타고 있잖아요. 신천지도 교준으로 타고 있고. 나카야마? 아버님 월시 말씀 듣고 가서 교준으로 타고 있잖아요. 다 원리는 비슷하다. 마지막에 가서 중생론이 달라요. 부활하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것이 양인지 이리 새끼인지 속은 일인데 양탈을 쓰고 와 있는 건지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축복 가정들이 그걸 구분 못하고 따라가요. 내가 누구라고는 거론하지 못하지만 어머님을 최고의 사탄의 작전은 가장 가까운 자로부터 어머님을 없애버린다는 얘기는 전 축복이 무효화되는 거예요. 어머님이 없어져 버리면 중생은 부모가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원리에도 나와 있고 아버님 말씀에도 나와 있어요. 그럼 어머님이 잘못하고 타락한 여인이고 사탄이다 정죄를 했다 그러면 축복 가정들은 없어요. 그럼 전 인류의 축복 가정을 무효화시키는 작전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거기를 가요. 누가? 여러분 가까운 언니들이. 한국 사람보다 선교사들이. 원리를 모르니까. 그냥 내가 참 답답한 거예요. 그러고 다시 참부모님, 참아버지 환원권으로 축복받아야 된다고 성주를 다시 마셔요. 성주라는 건 참부모님으로 말미암아 탕감 조건으로 원죄청산의 조건으로 받는 거예요. 참부모님 외에 성주를 만들 권한은 아무도 없어요. 메시아만이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양의 탈을 쓴 일이라는 걸 아느냐? 일본에서 그 참아버님 환원권의 성주 3만엔인가? 3만엔씩 팔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에리카와가. 그걸 사먹고 참아버님 환원권으로 축복받는다고 그 성주 사먹고 있어요. 여러분들 성주 사서 먹고 축복받았어요? 우리가 감사한 거면 했을망정 아버님은 성주를 가격을 매기면요. 지구상에 축복받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6,000년 역사의 그 덩크를 아버님이 대속으로 성주를 찾아서 적은 가치로 인류를 품기 위해서 만들어서 돈으로 바꿔주신 거 아니에요. 메시아의 권한으로 베푸신 거예요. 그 성주 먹고 가서 축복받아야 된다고 비행기 타고 미국까지 갔다 온 사람들도 있어요. 얼마나 그래서 내가 답답해서 오늘 하다 보니까 중생론을 보면서 원리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축복을 팔아먹고 그럼 어머님마저 무시해버리면 우리의 근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영원히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교구장님이 여기 급하게 어머님은 아시고 보낸 거예요. 와서 빨리 사역자 공부시켜라. 원리 공부시켜라가 아버님의 어머님의 첫 주문이에요. 원리를 모른다. 축복과장들이 원리를 아는 것 같은데 모른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원리 공부를 시키면서 응? 생활적으로 원리를 끝나고 난 다음에 응? 부모님 말씀을 훈독해서 응? 생활적인 원리 저기 아버님 말씀을 접목시키려면 시간이 너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교구장님이 응? 사모가 생활을 잃은 교육을 하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막 병행해서 가는 거예요. 원리 공부하고 생활을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은요. 그런 요교와도 절대 흔들림 없어요. 중생은 딱 원리책 보면 나오는데 메시아를 통해서 완전한 구원. 예수님이 뭐 영적 구원 뺏기 못했다는 게 증명이 되는데 어떻게 아버님만을 위해서 성주를 마셔요? 누가? 가장 가까운 자가 부모를 없애버리면 인류는 사탄 주관으로 넘어가요. 넘어가지만 언젠가는 또 찾아가야 할 길이에요. 최후에는 하나님을 만나게 인류를 끌고 가잖아요. 복귀섭리 역사가. 그래 역사를 종결시키고 이제 하나님과 하나 돼서 기원절이 출발됐는데 그거를 언제? 성경에 7년 대환란이 나와요. 2003년부터 2013년부터 2020까지 7년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7년 동안은 여러분들이 사역자 공부와 말씀 공부하는 데 투자를 해야 돼요. 누구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되고 우리 가족이 살아야 되니까. 뭐 여러분들 아들, 딸들이 어머님이 나이가 드시면은 응? 축복 못할 수도 있으니까 어디 가서 축복받자? 그런 분위기죠? 부모님을 떠나선 축복할 수가 없어요. 부모님에 의한 중생이에요. 아버님께서 영계 가시기 전에 응? 매칭을 우리 육신의 부모에게 위임하셨어요. 니네들이 매칭하라. 그래 어머님이 기원절 3년을 지나면서 부모 매칭 시대로 다 선포했어요. 절대 매칭을 없애버렸어요. 그게 삼리적인 발전이에요. 근데 거기 가서 또 다시 축복받아요?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대학교 다니는 놈을 초등학교로 끌어가는데 아, 좋다고 가고 있어. 그러면 초등학생이 대학교로 끌어가면은요, 소망이나 바라보고 가죠. 그러면 시간이 가면 대학생은 초등학교 교실에 갖다 놓으면요, 처음에는 얼떨결에 가서 재밌었는지 모르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머리가 허전해져요. 자기 급수에 맞게 놀아야지. 응? 여러분들이 아까 내가 유치부 설명을 하면서 마음은 기뻐요. 아이들하고 놀으니까. 어떻게 배가 저기 하늘에 어떻게 길이 있어요? 응. 근데 우리 나이 되면은 하늘에 길이 있다고 설명하지 않아도 비행기 길이 있다는 걸 과학적으로 설명은 못할 망정 없다고 하는 사람은 없어. 다 있는 줄 알아. 그런 사람이 거기 가서 다시 그걸 하나하나 설명할 봐요. 열통이 터지지. 시간이 가면 분열이 오게 돼 있어요. 그 얘기는 만약에 태초에 천사장이 해아를 범람했을 때 아버님 말씀에 의하면 말씀해 보면은요. 해아나 아담이 바로 하나님에게 와서 고했다면 복귀 섭리는 간단했다고 나와요. 근데 해와가 아담이 다 숨겼어요. 천사장의 지시를 받았어요. 그러고 아들, 딸까지 낳았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손댈 수 없게 커져버린 거예요. 그 얘기는 사탄 역사가 들어와서 하고 있다. 그럴 때 수수작용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외로우니까 돌아와요. 그러면은 지금 범인이 돌아다니고 있어. 사탄이가 사탄된 동기? 자기가 더 뿌리내릴 수 있는 게 없는가? 지금 찾아서 다니다가 어디에 안 들어오겠어요? 혹시 참가정에 들어왔다. 그렇게 해서 돌아다니고 있을 때 아무도 수수작용을 해주지 않으면 돌아 분립이 돼요. 그죠? 혼자만이 탕감기간을 지나서 분립돼서 돌아올 시간이 단축되죠. 근데
범인을 자꾸 숨겨주는 거야. 주위에서, 동조해서. 그러면 시간이 더 많이 지연되고 더 많은 희생을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 여러분들이 하늘을 사랑하는 작전이라면 그렇게 수수작용하고 동조하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더 정성 들이고 기도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우리 천복궁은 특히 직접 사랑을 많이 받았던 기준이 있는 거기 때문에 영향이 많죠. 죽을 줄을 알고 간다. 그거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에요. 죽을 줄을 알고 가는 것은요. 지난번에 내가 설명을 했죠. 돼지들에게 완두콩을 주니까 도살장으로 다 따라갔어요. 그죠? 죽을 줄을 알고 그들은 기쁘게 따라갔어요. 뭐 때문에? 완두콩, 욕망. 자기의 개인적인 사심의 목적이 동참되기 때문에 죽을 줄 알고 가는 거예요. 진짜 하늘을 사랑한다면 안 가요. 나는 선교사 언니 하나를 상담하는데 그쪽이 죽을 길이라 하더라도 저는 죽을 길이라도 갑니다 하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자기가 그 얘기는 본인도 사탄의 허울을 쓰고 하는 거죠. 본심으로 볼 때, 응? 본심의 요구에 의해서 죽을 길을 하고 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의 욕망이 있는 거예요. 엄연히 분석하면 자기한테 이석이 없고 죽을 길이라고 하는데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는 자기에게 나는 타락성, 사탄이가 나와 함께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통해서 무슨 몇 년 후에 뭐에 혹시 내가 성공할까? 욕망, 무엇을 성취할까? 돈을 벌을까? 뭔가 다 꿍꿍이가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죽을 길에 응? 목숨 걸고 가는 사람 없어요. 더군다나 우리는 응? 우리 원리 말씀은 응? 이 지상에서만 관여되는 게 아니고 영계까지 영생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영생까지 보장되고 연결돼야 되고 영생에 연결된다면 내 개인만 연결되는 게 아니고 나는 조상의 열매로 태어났고 내가 후손들에게 열매를 전수해줘야 될 사람이에요. 복귀 섭리 역사의 중간에서 있어서 선배도 선조도 후손도 나를 다리 삼아 살아야 돼요. 내가 잘못 가면 다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을 모르니까 죽어도 간대. 길이 아닌 거는요. 여러분들 아들 딸에게 교육할 때도 내가 오늘 유치부에 가서 교육할 때 여러분들이 길 가다가 사탕이 먹고 싶어서 도둑질을 했다 하더라도 엄마 아빠한테 가서 솔직히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거짓말을 하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사탄이가 가져 놀지만 솔직히 얘기하고 나면 엄마가 정리해 준다. 지금은 이제 천일국 기원절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은 솔직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고 이렇게 막 감싸가지고 거짓말하고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왜 알아요? 말을 안 할 뿐이지 저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구나 진실하는구나. 응? 교회에서 누구보다 남보다 많으면서 응? 말 많고 하면서 11주 생활하지 않고 그거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조상과 역사의 결실체로서 내 탕감 조건이에요. 그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후손의 갈 길을 더 닦는 거예요. 궁극에는 나를 위해서 내 후손을 위해서 선조를 위해서 내가 복귀 섭리기를 밟아가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아버님이 두익사상 하나님주의의 근본은 가정에서 부부가 하나 돼서 부참부모님을 중심으로 하나 돼서 아들 딸을 낳았을 때 그 집에 부모격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격 그게 두익사상이라고 하셨어요. 사랑으로 하나 된 그러면 어떤 예를 들면 똑같은 두 집이 있었어요. 똑같은 초가집에 소를 키우고 있었어요. 근데 이 집도 열두 자녀, 이 집도 열두 자녀예요. 근데 한 집은 하는 것마다 잘 돼. 근데 한 집은 하는 것마다 망해.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돼서 저 집은 잘 되나? 응? 안 되나? 그래가지고 똑같이 퀴즈 문제를 냈어요. 초가지붕이니까 사다리를 주면서 이 소를 지붕으로 다 올려라 하고 퀴즈 문제를 냈어요.
소를 지붕 위에다 올리라고. 그랬더니 이제 할아버지가 똑같이 다 3대가 사르니까 할아버지가 잘 되는 집에 할아버지는 얘들아 하고 보니까 예 하고 나왔더니 이 소를 저 지붕에다 좀 올려라 그러니까 예 하더니 자손들이 붙어가지고 그냥 끙끙거리고 이 다리 붙잡고 자리가 막 올리느냐고 철철 매더라는 거예요. 그래 한 집에는 할아버지가 얘들아 보니까 예 하고 나왔어. 이 소 좀 저 지붕에다 올려라 그러니까 아버지 그걸 말씀이라고 하세요? 할아버지 이렇게 되셨어요? 다 순종을 안 하는 거야. 이게 이 소 얘기를 아버님이 예화로 들어주신 얘기예요. 어느 집이 3대상 사랑을 이루고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의 기준으로 사는 집 무슨 뜻이 계시겠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그래가지고 할아버지가 올리라니까 예 하고 노력했던 가정 그런 하는 일마다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이 돕고 후손들 가는 길이 고속도로를 놓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는 것마다 시비 걸죠. 왜요? 그 일이 아니고 할 수 있는 일을 시켜도 그 집은 시비를 건다. 그러니까 사탄이가 들어오니까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야. 주어진 환경과 주어진 일과 주어진 직분 그런 건 똑같이 주어져도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이 무엇이냐. 아버님이 예를 들었던 얘기예요. 기원절, 응? 예수님이, 응? 지금 아버님 2000년을 기점으로 우리는 철력, 달력을 쓰고 있잖아요. 지금은 석이에요. 2000년이 지나면은, 응? 누스라다무스의 달력이 없잖아요. 없어요. 근데 지금 2016년이에요. 근데 기독교가 단기, 석이가 쓰기 전에 우린 단기였고, 어? 그 딴다의 AD 그때 썼던 달력들은요 예수님이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교차됐어서 서기로 쓰게 된 게 여러분들 생각할 때 2000년 1년 2년 3년 해가지고서 2000년 달력이 나온 게 아니에요. 그 교차하는 것이 그 시대는 구약과 신약의 교차점이잖아요. 예수님 태어나셨으니까 교차점이 AD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로 공인됐어요. 313년에. 우리가 지금 쓰니까 서기 2000년, 1년부터 있는 줄 알죠. 지금 똑같아요. 우리 철력 3년, 4년. 이제 지금은 마지막, 기원절과 결실된 종교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이 여러분들 통일교 역사 60년이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 같이 발전한 데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힘이 있고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조상들이 마지막 주자로 나를 세웠으니까 딴 사람한테 바라보겠어요? 마지막 주자는 나한테 애타고 지켜봐주겠지? 그래 우리가 기도하고 원하는 바대로 원리적으로 살면서 하면은요 안 이루어질 것이 없어요.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축복과정의 삶은 원리적으로 내가 밟아가는 사람은 좋은 일만 생기는 거예요. 2020년까지 영적 쓰나미 오신다고 아버님 말씀하셨어요. 영적 쓰나미가 와도 원리를 붙잡고 아버님 말씀을 붙잡고 가는 사람은요 태풍이 몰려와도 흔들림이 없어요. 근데 원리의 기준이 없으니까 응? 가랑비에 다 젖었다고 다 포기하고 다 도망가잖아요. 어떻게 고마바가 주님이요? 나카야마? 일본 여성이잖아요. 그 사람은 원리지로 하는 척 하다 마지막 3일 행사 자기한테 중생되지 않으면 안 된다 가지고 나카야마에 가 있는 사람들 저기 남자들이요 나카야마하고 다 3일 행사 다시 다 한 사람들이에요. 거기 지금 책임자로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지가 중생을 시켜? 예수님 성신 실패 역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통계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나카야마도 어머님 책임 못했다 어머니를 걸고 나와요.
여러분들이 내가 그걸 실감나는 게 어머니를 건다는 얘기는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사탄의 침투 작전의 첫 발걸음이 어머니를 건드려요. 교회는 누구를 건드릴 것 같아요? 사모를 건드려요. 목회자 먼저 안 건드려요. 내가 얘기하잖아요. 강남교구장으로 갔는데 이제 23년 전, 5년 전 얘기니까 하죠. 아니, 아이고 권사님이 진짜 신앙도 좋고 선배님인데 계속 나한테 눈총이 안 예뻐요. 나는 그때 35살인가? 그런데 어? 사모님은 옷을 뭐 그렇게 촌스럽게 입었냐고 라고 헤어스타일이 그러냐고 라고 어? 걷는 발 걸음걸이가 어떠니 뭐든지 시비를 거는 거예요. 진짜 머리 아파서 못 살겠어. 그런데 교구장님한테 얘기할 수 없죠. 왜? 여러분들 아들, 딸이 엄마한테 시비 걸고 아빠 시비 건다 해서 남편한테 100% 다 얘기 못해요. 여인으로서 품고 어머님, 자녀들이 다 속썩일 때 아버님한테 다 얘기 못하세요. 아버님 신경 쓰실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아버님 아시면 안 되니까 응? 내가 정성 들이니까 모른 척해라. 어머님 혼자 울고 기도하고 그렇게 사시는 삶을 나는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이 아들이 학교에서 성적표를 아빠는 공부 잘하줄 알고 있는데 응? 빵점을 맞아왔다. 그 성적표 아빠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얘기하면 아빠가 응? 아들 박살내는데? 우리 둘째 아들 응? 저 고등학교 때 선문대 보냈다고 아버님이 불안해서 보냈지만 백지 냈어요. 학교에 성적표를. 빵점이요 다. 셔만 본다. 내가 고3 때 내가 선문대 가려고 공부했냐고. 백지를 냈는데 교구장님은 몰라요. 학교 선생님이 오라고 그랬는데 내가 가가지고서 응? 만나고 와서 아들한테 그러니까 응? 들어놓고 자도 선문대 갈 수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빵점이라도 선문대 가는데 지장 없다고. 실망이 돼서 자기는 연대 가려고 지금 다 준비해놨는데 선문대를 갑자기 가라니. 응? 그래가지고 막 저 나도 터질 것 같다 이거야. 응? 근데 그 얘기를 같이 끌어안고 울지 아빠한테 얘기 못하는 거예요. 그게 여인의 삶이에요. 응? 어머님도 그러셨어요. 근데 계속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참다 안 돼가지고서 내가 이제 혼자 기도하면서 울고 있는데 교구장님이 눈빛이 예전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몸은 고민 있어요. 그래. 그래서 목회를 때려치우던지 나 못 살겠다고 혼자. 어? 왜 그 권사는 사사건건 나한테 시비를 거는지 모르겠다고. 어? 오죽 답답하면 내가 한남동에 갔을 때 그때 아버님을 뵀어요. 근데 이제 한남동에 갔는데 그때 나 한남동 섭리였을 때예요. 이제 어리지 내가 애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향은이 낳기 전이에요. 향은이 임신하기 전인데 아버님이 뭔 고민이 그렇게 많나 그러시더라고요. 갔는데 근데 뭔 고민이 많나 하고 아버님이 얘기했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울었어요. 목회 그만뒀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막 울었어. 그러니까 뭐 때문에 그때는요 아버님은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시면은요 섭리를 놓고는 사탄이가 침범할까봐 살얼음을 디디고 긴장하셔서 조금 더 응? 소홀함이나 사탄이 들어올 조건을 안 주세요. 아버님이 이렇게 가시죠. 섭리적으로 가야 할 때는요 사탄이가 여기 들어오려고 하면 벌써 저기 가 계셔. 그렇게 빨리빨리 하시죠. 근데 개인적으로 섭리에 완성돼서 우리가 같이 주고받을 수 있는 아들, 딸 앞에는 그렇게 자상하실 수가 없어요. 응? 아버님 말 한마디예요. 응? 살았던 삶이나 모든 것이 다 녹아나요. 응? 그러고 한마디 들으면 막 용기가 나요. 왜? 아버님이 사랑 덩어리니까. 그럼 멀리 한남동에 그때만 잔디밭에 발만 들이다가 돌아와도 힘이 나. 아버님만 바라봐도. 그 전에 상 차리는 음식이요? 대추 하나 갖다 주면 가족이 다 쪼개가지고서 10명, 20명 조금씩 먹어도 그렇게 힘이 났어요. 1년 동안 건강했어. 그렇게
귀할 때. 근데 뭐가 그렇게 화가 났어? 이러면서 힘들어? 그래서. 근데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 앞이니까. 응? 아, 식구가 있는데요. 선배 가정 누구누구인데, 응? 이름까지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응. 근데 그냥 계속 그렇게 힘들게 하고, 응? 응. 잘하려고 하면은 더 이렇게 시비를 걸고, 응? 그러면서 자꾸 불신의 분위기를, 불신의 저기를 만들어서 너무 힘들다고, 응? 어, 그러면서, 그래서 아버님이 내가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딴 데로 가든지, 제가 딴 데로 가든지, 응,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러고서 제가 막 울었어, 이제. 응. 했더니,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래. 제일 사모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랑 안 받아도 돼요. 내가 막. 그랬더니 내가 굴복시키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그러면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그 사람이 없는 게 뭐냐. 그래서 한 달 사은비로다가 내가 돋보기를 사줬다니까, 효자님이랑 어버이날. 그래서 돋보기를 사주고 이제 여러 가지 뭐 했어요. 그랬는데, 그러고서 PR을 하는데, 우리 사모님 같은 사람 없고, 뭐도 예쁘고, 뭐도 예쁘고, 뭐도 어떻고, 식구들한테 그렇게 PR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탄 노릇하던 사람이. 그러니까 선과 악은 백지 한 장 차이에요. 그냥 나한테 시비를 걸고 미워한다? 그 사람은 나하고 빨리 풀어오고 계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걸 깨닫지 못해서 고통스러웠어요. 응? 그래, 아버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그럴 때 한 번 더 안아주고, 응? 내가 만난 거를 하나 갖다 주고, 응? 더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완전히 내 형제예요, 형제. 부모도 되고, 완전 일체가 돼, 일체. 그렇게 피아를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만 시비 걸었으니까, 뭐 안 걸으니까 얼마나 교회가 화기애애하고 좋아. 분위기 좋고. 똑같은 거예요. 교회에 왔을 때 사탄의 활동은 제일 먼저 주최자한테 교회를, 이 교회가 흥하느냐 망하느냐의 초점은 내가 사탄의 심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걸고 들어가요. 같이 언니, 저 언니 미워서 안 나와. 그것도 스타트지만, 응? 저 사모 때문에. 그러면 그 교회는 영적 분위기 떠나요. 그런 영들이 막 작전을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상황이, 응? 그 일곱 개 교파로 나갔다고 그랬죠? 고마바, 응? 또 고택수, 응? 고택수도 우리 신학교 출신이잖아요? 응? 또 나카야마, 또, 누구야, 우그룹, 응? 응? 또, 에치투, 뭐, 이렇게 막 나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거는 사람이 누구예요? 어머니예요. 고마봐도 어머님이 책임 못해서 자기가 책임하러 나왔대요. 제일 먼저 걸고 들어오는 시점이 그거예요. 근데 사탄의 활동을 여기 원리에 보면은요, 사탄의 활동은 어떻게 시작된다? 가까운 자가. 심령이 많이 좋은 사람들이죠. 근데 수수작용만 안 해주면 그렇게 사탄이 활동하다 떠나요. 근데 거기에 수수작용 해주는 사람이 따라간다? 그러면 같이 지옥구덩으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끝이 안 좋아요. 다 파산하는 거죠. 근데 내가 변절할 수 있는 요소가 있었다는 얘기는 평소에 절대 신앙보다는 부정적인 언어, 부정적인 마음에 5만 가지 생각 중에 2만 5천 한 가지가 부정적으로 많이 살았다는 표시예요. 우리가 나카야마 전국의 목회자를 90년도인가요? 아버님이 다 환고향 조치시켰어. 교회 다 문 닫으라고. 교회는 한 사람 책임자로 세워서 예배 보라고 하고 목회자를 다 면시켰어요. 그때 500개 교회가 넘을 때예요. 근데 돈도 1원도 안 주고 다 환고향 조치시켰어. 그러니까 다 가야 돼, 고향으로. 근데 뭐라 그러냐면 고향 복귀 가는데 돈이 있어야 되죠. 어떻게 갑니까? 응? 그러고 여태 응? 뜻 앞에서 공직에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빈손으로 보내고 고향에 가서 되겠습니까? 예! 하고 간 사람이 있고 응? 더 있다 갑니다. 못 갑니다. 그런데 나카야마가 응?
돈을 준다. 한 달에 월급 얼마씩 준다. 와라. 그때는 어머니 되신 자로서 돈을 준다 그랬어요. 그 돈 받으러 몇 월급을 준다고 하니까 그러고 집 얻을 돈. 집도 없이 내쫓았으니까 내쫓은 걸로 얘기를 했어. 아버님은 복귀섭리 역사에 행해지는 내용은 가면 갈수록 축복이지 가면 갈수록 저주는 없어요. 탕감복귀가 가면 갈수록 짐이 가벼워지니까 갈수록 축복이 오지. 아버님이 환가형 조치를 내려서 다 보냈다는 얘기는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복귀섭리 역사와 나 구원섭리 역사를 보면 가면 갈수록 축복했지 가면 갈수록 나쁜 길로 인도해 가요. 내가 백이라는 짐을 지고 있어. 악을, 죄악을. 그게 섭리사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자꾸 계산이 끝나잖아요. 그래 마지막 계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오직 절대 복종했다는 조건 하나로. 그래 계산이 끝나면 축복이 오잖아요. 사탄이가 없으면 축복받고 살게 돼 있죠. 복 받으려고 하는데 사탄이가 자꾸 참소하니까 복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탄이가 참소하지 않으면 축복과정은 잘 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축복하기 위한 조건이에요. 아버님이 행하시는 섭리는 다 축복이에요. 뜻길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매일 교회를 왔다 가고 일요일날 왔다 가는 거 이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감사하고 살아보세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 출발했을 때보다 가정 출발했을 때보다 가면 갈수록 좋은 일이 생겨요. 이게 축복과정의 삶이에요. 계산할 수 있게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평불만 했어. 그래가지고 갔어요. 몇 명이? 33명이. 500명 중에 이제 33명이 그 낙가야마로 가서 월급을 받고 살았어요. 근데 1년도 못 가서 이제 아버님이 다 재배치했어요. 6개월도 안 지나서. 다 제비부께서 재배치하셨어요. 응? 근데 간 사람은 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 간 사람을 재배치가 끝나니까, 응? 마음이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이거 내가 잘못 온 것 같다. 우선 돈이 필요해서 왔으니까 이제 돈 받아먹었으니까 다시 돌아가야지. 그러고 돌아온 사람도 있어요? 근데 협회에서 발령을 낼까요? 안 낼까요? 그래, 회장님이 아버님 앞에 여쭸어요. 아버님, 낙가야마에 돈이 아쉬워서 갔다가 이렇게 이제 재배치하니까 목회하겠다고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도 있는데 어떡할까요? 누가 가자고 그래서 어떻게 이래 따라간 사람도 있고 뭐 어떻게 해서 간 사람도 있다. 그러고 이제 아버님한테 보고했어요. 응? 아버님의 답은 여러분들 그냥 갔다 온 것 같지만 아버님이 탕감시켜서 빨리 축복받게 하려고 작전을 세워가는데 갔다 왔다는 얘기는 그 사람은 계산을 한 게 아니고 더 빚을 짊어지고 온 거잖아요. 뭔 말인지 알아요? 여기 순종하고 있었던 사람은 계산이 끝난 거야. 100이라는 짐이 있는데 50%를 계산해 주신 거예요. 아버님이 순종했다는 조건으로 사탄이가 너 같으면 그렇게 가라면 가겠냐? 내가 이렇게 축복해도 되지 않겠냐? 그럼 사탄이가 맞아요. 그러니까 축복하려고 했고 근데 돈 때문에 갔다 온 놈들은 지금 똑같이 뭐 죽으면 죽겠다고 따라가요? 돈이나 명예나 나중에 무슨 어? 그런 거 계산하고 가는 사람이지. 진짜 뜻을 중심하고 본연의 중생의 입장에서 모시러 가요? 아니에요. 다 계산하고 까마귀 새끼 마냥 물이 말랐나 안 말랐나 여기 교회도 와서 앉아도 보고 거기도 가서 앉아도 보고 그 얘기는 자꾸 계산할 그동안 계산했던 것을 계산할 짐을 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 뭐라고 하셨냐면 응? 한번 배반해서 갔다 왔잖아요. 갔다 온 놈은 다음에 또 배반한다. 왜? 그 계산이 안 끝났기 때문에 평신도로는 쓸 수 있지만 지도자로는 안 된다. 아버님의 답이셨어요. 그런데도 회개하고 돌아왔다 해서 지도자로 복귀한 사람도 있지만 드물죠. 그 얘기는 뭐예요? 지도자라는 얘기는 축복과정의 축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가문의 지도자들이에요. 그래서 중심이 흔들리게 우리는 중생은 부모를 중심하고 해요. 영원히. 그래야 사회기대호가 구형운동을 해도 영원성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조상과 후손과 연결시키는 다리 역할에 있어서도 우리 짐이 가벼워져서 본향 땅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봐. 곁가지로 간 사람들 여러분 주위에 보세요. 가야 할 사람. 짐을 더 짊어지고 자기가 정성 들인 것보다 응? 더 많이 복을 받은 사람이 계산하러 가는 사람도 있어요. 다 털어먹고 돌아와요. 탕자. 부잣집 아들이죠. 아버지, 내가 큰 사업을 할 거니까 빨리 재산 나눠주세요. 부모는 아직 때도 안 됐는데. 반 나눠서 빨리 주세요. 그래가지고 형 거 내비두고 그 반 나눠서 가지고 갔잖아요. 사업 잘해보겠다고. 가가지고 아버지가 축복하지 않은데 사업이 잘 돼? 하는 것것마다 망하니까 나중에 거지가 돼가지고 머슴으로라도 써달라고 돌아왔잖아요. 그래도 아버지는 장자로는 못 세웠지만 돌아온 탕자. 잔치를 열고 잘 왔다. 아버지가 귀한 걸 알고 돌아온 거. 그것만 부모를 알고 돌아온 거. 아버지 종일에도 좋습니다. 아버지의 깊은 뜻을 몰랐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무거운 짐은 지고 출발하지만 아버지를 찾아왔다는 그 조건 하나로 잔치를 열어줘요. 그렇다고 그 사람을 아들 격에, 큰 아들은 좀 서운하다고 그랬지만 그건 아들 격으로 세울 수는 없는 거예요. 원리적으로는. 탕감 조건은 내 스스로 세워서 분립해야 돼요. 계산할 건 해야지 계산하지 않고 점핑은 없어요. 적은 가치로 탕감 조건이. 우리 때는 21개월 수련을 21개월 하고 또 21일 수련을 받아야 됐어요. 그런데 지금 2박 3일 수련, 적은 가치 수련이지만 동등한 가치로서 세울 건 세워야 되는 시기예요. 그만큼 단축된 섭리죠. 그렇게 해서 2020까지 여러분들 천복궁을 세워야 되잖아요. 어떤 사탄일체 틈타지 않게. 그런데 사탄이가 자꾸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분별될 거예요. 왜? 교구장님과 저가 어떠한 누가 쳐도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머님이 그걸 아세요. 그러니까 네가 중심을 잘 세우고 천복궁을 튼튼하게 세울 수 있고 원리무장시켜서 원리를 모른다. 그렇게 하라고 어머님이 주문하셨던 내용이에요. 얼마나 천복궁을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그런 측면에서 원리공부 열심히 하시고 응? 까마귀가 되지 마시고 여기가 맛있나 저기가 맛있나 욕망의 늪에 응? 완두콩 마냥 응? 돼지 새끼 마냥 따라다니시지 말고 그게 죽음의 길로 끌고 가는 완두콩인지도 모르고 응? 쭉 따라가서 도살장으로 갔잖아요. 응? 그런 인생을 살아면 안 되죠. 짐승이라면 살아도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아들딸들이에요. 아들딸들은 기쁨의 대상이지 응? 욕망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살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기쁨을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하루가 기쁠까? 오늘 하루 내가 무엇을 봉사해서 무엇으로 가족을 기쁘게 할까? 남편을 기쁘게 할까? 아들, 딸을 기쁘게 할까? 그런 것을 연구하시면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부모님, 양력 으로 벌써 2015년을 마감하는 12월 중반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한 해를 보내며 자신들을 돌아보기보다는 보다 더 즐기고 보다 더 태락에 빠져 나를 중심한 향유를 하기가 바쁘지만은 우리는 존재하는 가치가 나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상대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있기에 어떻게 하면 기쁨을 돌리고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찾고 어떻게 하면 형제 간의 남편과 아들딸에게 아름다움을 돌려줄 수 있는가를 연구하면서 2020 비전은 두익사상으로 평화사상 그토록 하늘이 찾고 싶으셨던 4대 심정권에 저희들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부모님이 이 땅 위에 영계까지 정착하시는 기틀을 굳건하게 세워야 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열심히 원리 공부하고 말씀을 저희들이 공부해서 부모님이 지상이나 영계에 굳건하게 섬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스스로 이제 사탄 내 자리에서 떠나 종의 자리로 본분을 찾아가는 그 한날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따님들이 되어서 아버지 이 천복궁이 하늘이 바라보실 때 참으로 기특하고 보람되고 영원 세세토록 자랑하고 싶은 이 재단으로 저희들이 가꾸어 가겠습니다. 늘 함께 운행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심 앞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올 적에 축복 중신가정 홍성순 이름으로 보고하며 축원하였사옵나이다. 아주.